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쬐끔해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쬐끔해요. 이렇게. 자, 요거 뭔지 아시죠?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미니 단호박 잎사귀예요. 미니 단호박 잎사귀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언니가 저렇게 얘를 까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는 이렇게 흩어주고 언니는 저렇게 껍질을 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니 단호박은 하나씩 싸먹기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미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싸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좀 한번 듣고,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호박잎을 어떤 거만 먹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호박잎은 거의 다 먹을 수 있대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단호박하고 일반 그 맥도호박이나 이렇게 늙은 호박 되면 그 호박만 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중에서 단호박 이파리를, 이 호박잎을 파는 거는 애호박 잎파리래요. 시중에 나오는 건 애호박 잎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가 지난번에 만차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넓어요. 만차량은 이만해. 잎사귀가 커지려면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단호박은, 미니 단호박은, 단호박은 요보다 조금 더 커요. 한 요 정도 돼요, 단호박은. 근데 미니 단호박은 딱 요만해요. 참 먹기가 좋고 여기 되어 있고 싱겁지가 않다고 그래요. 단호박의 호박잎은 싱겁지가 않고 맛있다. 다른 잎에 비해서 싱겁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 언니 저렇게 까죠? 저는 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흩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까지 지금은 단호박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더 부드럽게 까주시기 위해서 왕언니는 이렇게 까고 있거든요. 이렇게 깔 수 있는 거는 까는데 너무 작은 것들은 못 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다, 이렇게 작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흩어주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미니 단호박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끊어주실래요? 누나하고 하나? 응.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 왜 호박잎을 하다가 갑자기 물을 끓이는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편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소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왕언니 왜 소금을 넣어요? 파래지라고. 더 파래지라고요. 자, 미니 단호박 요거는 시간대가 얼마큼 될지를 봐야겠네요. 그죠? 이것도 금방 꺼내나요? 아, 색깔이 금방, 색깔이 이쁘게 나는데요? 와우, 색깔 이뻐요. 그러네. 이쁘네, 색깔. 왜 데치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왜 데치세요? 아니, 이거 데치지 않으면. 네. 그렇게. 네, 그쵸. 한 끼만 되면 무뎌져가지고. 한 끼만 먹고 나면 무뎌지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오늘 먹고 내일까지 먹어도. 내일까지도 새파라죠, 내일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건질 거예요. 언제 건지면 되나요? 지금 건지면 되나요? 네. 자, 여름 나무를 우르르 끌어야 되나요? 자, 요렇게. 네. 네, 예, 예. 자, 요, 어머! 떨어졌네. 요거는 저기에요. 뭐지? 뽕잎. 뽕잎도 제가 좀 따왔거든요. 그래서 뽕잎까지 같이 이렇게 데쳤어요. 아이고. 자, 뽕잎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죠? 뽕잎. 자, 호박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진짜 싱겁지 않고, 호박은, 단호박잎은 싱겁지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되게 파랗죠? 색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찌지 않고 자꾸 데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나 파랗고 예쁘잖아요, 색깔이. 이거 내일까지 그대로 유지해요, 색깔이. 건강하고. 자, 여러분 아셨죠?
자, 꽃잎도 금방 이렇게 붙여냈어요. 꽃잎하고 같이 주려고 그래요. 꽃잎 이렇게. 자, 사랑합니다.